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해 주시죠. 우리의 만년 패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희입니다. 자,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여름 이렇게 덥다 뭐 말들 많았는데 여름 지내신 이야기 좀 해주시죠. 먼저 저는 씨부터. 네. 날씨가 더웠던 것보다 마음이 더웠어요. 애들이 애들이 방학이어서 두 아들이 이제 학원 가면 그 맞춰서 밥 해주고요. 또 뭐 계속 또 갔다 오면 또 이제 밥 해주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집에 계속 있었어요. 아, 네. 결국 엄마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네. 삼시세때, 네. 삼시세끼 밥 챙겨주기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틈틈이 아들이랑 또 싸움도 하고 살만 나죠. 사는 것 같이. 네, TV에 그래서 나오는 삼시세끼는 재밌던데. 아 맞아. 남의 건 재밌는데 내 건은 안 재밌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습니다, 저는. 제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에 따로 여름휴가를 받지 못하고 여름휴가를 받아서 시댁을 갔었어요. 항상 시댁이 안동 쪽인데 물론 이렇게 시골분들은 당연히 그냥 물론 저희 아버님 어머님만 그러시는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휴가 받아서 거기 와서 며칠 묵다가 가시는 걸로 가는 걸로. 그게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네. 니네가 도시 생활을 하다가 네. 시골 내려오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근데 원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내려가면 저기 물에서 골뱅이를 줍든지 뭐 한 번 정도는 물놀이를 하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아.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서 아주 즐거운 휴가를 보냈습니다. 의미심장한데요. 했던 얘기 한 10번씩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하게 즐거운 휴가라기보다는 아들 면회 가서 한나절 놀다 온 거. 네. 그리고 또 누구 세례식에 가서 세례를 받는 개울가에서 또 한나절 놀다 온 거 뭐 등등 그렇게 잠깐의 휴식이었고 제대로 된 휴가를 보낸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저희가 휴가를 가거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히 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저는 시어머님한테 충실했는 것 같아요.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저희 내년에는 저희가 휴가 전에 저희 셋이서 한번 휴가다운 휴가를 잠시 다녀오는 걸로 계획해 보시죠. 네, 기대됩니다. 네. 네, 우리의 그 수다가 30분이 아니라 한나절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책, 오늘 저희가 선정한 책 풋내기들을 정해서 읽은 것도 거의 두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죠? 네. 예, 이러저러한 일들로 미뤄져서 이렇게, 그렇지. 문학동네에서 신간으로 나오고 사실 저희가 바로 선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문학동네는 그래서 그 레이먼드 카버의 또 다른 소설집인 대성당과 풋내기들을 비교하는 필사대회라는 것도 하고 또 자체 팟캐스트도 진행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책을 읽으시면서 어땠는지 전체적인 감상이랄까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번엔 성숙 씨부터. 단편이잖아요. 그래서 매 챕터마다 반복되는 게 술 아니면 술에서 약간 더 나간 알코올 중독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내 어떤 바람 외도 그리고 그 사이에 꼭 또 애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너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시가 이렇게 챕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생활 자체도 이런 거지 않나. 그리고 또 뭐 미니멀리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단순한 거. 그 단순함의 반복 속에서 뭔가 왜 행간을 비워두고 우리가 또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점도 있었고 좀 새로운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임 씨는 어땠어요? 네, 처음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결말도 없이 어떤 대화체로 이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삶의 이해였는데요. 그, 보통의 소설들이 삶의 이제 이면을 들여다보고, 뭐, 고통을 말하면서, 그래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아, 우리 그렇지만 이렇게 잘 살아야 돼.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그 한 줌의 어떤 그 희망이라도 주는데, 레이먼드 카버 소설에서는 읽고 나면, 그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 인생이 이렇게 쓸쓸하지. 아, 나는 이렇게 혼자지. 그 외에 어떤 책 중에 보면, 어떤 단편 보면, 끊임없이 남편한테, 뭐, 아니면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서로 듣고 있지 않아요. 그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말하고, 상대는 끊임없이 듣지 않고, 서로 그렇게 벽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얘기할 때,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참, 인생이란 게 혼자 각자 외로운 건데, 쓸쓸한 건데, 그거를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그대로. 그래서 참 외면하고 싶지만 현실이다. 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책을 읽으면서 하게 해주는 거 보면, 네. 이 작가가 그 성공적으로 네. 책을 썼구나, 예, 소설을 썼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아,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남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값싼 위로는 하지 말아야겠다. 뭐 뭐든지 잘 될 거야 라든가, 너는 그냥 잘 살고 있어, 이런 식의 위로가 그다지 그 위로가 되지, 위안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참, 카버의 소설들이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큰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공감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더라도, 다소 찌질해 보이더라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소설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내용이 다 보면은 그냥 왜 푸념 같은 얘기, 우리가 왜 친구랑 만나서 이렇게 우리 생활상 얘기하는 어떤 그런 뭐 아주 친한 친구한테나 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며, 우리도 쓰면은 이 소설집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안 될까? 아, 참, 뭔가 있기 때문에 읽었을 때 우리가 또, 아, 싶은 게 있지 않나, 남다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특히 단편은 그 작가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죠. 네.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레이먼드 카버는 작품만큼이나 그의 삶도 흥미로웠던 네. 것 같아요. 엘리트 코스가 아닌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아버지를 따라서 제주도에서 일을 했대요. 그 말하자면 육체 노동자였던 거죠. 네. 결혼도 일찍 하고 또 자녀를 둔 상태에서 대학을 다니며 그때서 창작 수업을 들었고, 그렇게 일찍 결혼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지속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결국에는 이혼하고 또 다른 여성과 제 만년에 재혼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기도 했죠. 네. 작가에 대해서 또 서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좀 함께 얘기해 주시죠. 저기 이번에 저희들이 읽은 풋내기들 말고 부탁이니 제발 뭐 조용히 해줘라는 책 보면은 여러 챕터가 거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소제목이 부탁이니 제발 조용히 해줘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정말 카버 자신의 일이었는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왜 이렇게 정말 이 작가의 일이었겠다 하는 그 느낌이 매 장마다 약간씩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소설 자체가 작가의 어떤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요, 이 작가가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했고 직접 그 모든 것들을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작은 소소한 그 하나하나까지도 다 좀 리얼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아, 이게 가슴에 와 닿고, 또 이 작가의 얘기가 좀 진솔하게 들리면서 우리가 또 거기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상해서 쓴 그런 글들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예. 차근차근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풀어나갔다는 게 느껴져요. 작가의 작품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게요. 책 뒤에 있는 옹기니의 말에 보면은 카버는 독자가 의미 해석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한다. 단편을 다 읽고
이게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역자는 일상적인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어보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해요. 근데 사실 아 그렇게 책을 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단편들이 주로 그 처음과 끝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그렇게 분석해서 읽으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평가가 아니라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다 보면 그 재미를 어떻게 찾느냐, 뭐 재미를 뭘 가지고 재미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경우엔 그런데 저는 작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구상해서 썼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따가 이제 서로 이제 단편을 하나씩 소개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다들 어디 있지? 이런 그 단편을 했을 때 아, 작가는 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과 아내 불륜과 또 어머니 이해로부터 물려받은 가정사의 불행한 면들 그렇다고 자녀들이 이렇게 썩 잘 되지는 또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사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아, 왜 이런 얘기를 쓰고 이런 얘기로 인해서 독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작가의 생각을 이제 거슬러면서 읽어가는 그런 편이 좀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춤추지 않을래 읽었을 때 거기서 직접적으로 써놓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가의 유도대로 제 상상에 뭐 제 해석에 맡기는 부분이었는데 제일 뒷부분 뭐 해설집 거기 읽었을 때 제가 이해한 거랑은 또 다르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틀렸나 싶어서 나만 또 이렇게 생각했나 싶어서 다른 책을 빌려서 그 속에 있는 춤추지 않을래에 해당하는 걸 읽었었는데 그건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해설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제하고는 또 일치하더라고요. 일치하고 보면은 약간 이렇게 줄 바꾸기에서 시간을 건너뛰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한 줄 정도를 아예 띄워놓고 다른 얘기가 전개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상상에 맡긴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데 그 상상에 따라서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공감했었어요.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밝으신 분이 이 책을 보면 우울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기운이 좀 가라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생각거리를 많이 주는 책이라는 점에서는 이 책이 참 한 번쯤 읽고 지나갈 만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게요. 책이 이제 종류가 많고 이제 또 장편 같은 경우들은 이제 스토리의 라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느껴지고 그런데 단편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작품 하나하나를 구상해서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뭔가를 하나씩 딱 던져줄 때 오는 독자가 받는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는 이 단편집 중에서 가장 좋았다 혹은 뭐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단편들 하나씩 골라서 그 내용을 한 번씩 이렇게 간단히 같이 나눠보고 얘기해보고 어떤 면에서 그 단편을 골랐는가 그것도 함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았던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각자가 조금 더 재미있게 읽었던 내용 그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제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춤추지 않을래 그 제목인데 이걸 선정한 이유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설의 형식이 네, 이 사람이 추구하는 카버가 추구하는 어떤 소설의 형식을 처음 접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이 가정 파탄이 난 어떤 한 남자가 이제 마당에 자기 가전 제품이나 뭐 가구들 다 내놓고 이렇게 벼룩시장처럼 그렇게 내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젊은 20대 초반 정도 되는 이렇게 남녀 커플이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인공인 남자 입장에서는 뭐 가격 자체에 대한 큰 중요성은 못 느끼니까 뭐 그러든지 이렇게 하면서 술을 이렇게 홀짝홀짝 하다가 이렇게 커플인 20대 남자는 취해서 나가 떨어지고 이제 젊은 20대 여자애랑 그 주인공 남자애랑 뭐 말을 걸면서 뭐 직접적으로 키스한다 뭐 침대에서 뭐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상상에 맡겨서 이야기를 메꿔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띄우고 이 여자가 현실에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 그대로 다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뭐 이렇게 이성관계든 아니면 사소한 어떤 다른 거라도 왜 거짓말 약간의 거짓말이 가미됐지만 그렇죠. 크게 양심의 가책은 안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거를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운데서도 이 여자애도 친구들한테 말은 하지 않으면서 그 풍기는 뉘앙스가 한 번의 외도 그렇지만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그런 느낌의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웠고 또 뒤에 가면 또 이런 뭐 또 다른 알코올 중독 남녀간의 파탄 내지는 정신적인 어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인상이 깊었었고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배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탁이니 제발 조용히 해줘가 이 책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책에서 봤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어떻게 심리 묘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 다음 작품, 다들 어디 있지? 라는 단편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다들 어디 있지? 라는 제목은 주로 그렇듯이 제목 자체가 소설 속에 나와 있는, 화자, 이 주인공의 그 대화 속에서 혼잣말처럼 하는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 풍겨주듯이 정말 사람들이 내가 알고 내가 가까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 내 가족은 다 어디 가고 나는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죠. 제목부터가. 주인공 남자는 중년입니다. 남매를 두었고 결혼한 지 오래돼서 사춘기 남매를 가지고 있고, 데리고 있고, 또,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대신 어머니가 따로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가끔 찾아뵈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어머니는 여전히 남자들을 가끔 만나면서, 남자들과 그런 육체 관계도 가지는데, 그걸 주인공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엄마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자기 자신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릴 때의 아버지로 받은 상처나 이런 게 극복이 안 됐겠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그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충족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그 실업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화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주인공이 화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아내는 신시아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있고요. 이 집안에서 혼자서 지금 돈을 벌어서 가정을 지탱하고 있죠. 내 남편이라고 해봐야 실업자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 와중에 마음을 붙일 곳이라고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서 만난 어떤 다른 남자인데 그 남자도 또한 이혼남이에요.
그 이웃남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서 다리를 한쪽을 절며 가전제품을 수리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수리해내는 실력은 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 또 그 남자에게 뭔가 마음을 주고 그래서 그 인생의 그 어려운 때를 간신히 버티면서 살고 있는 그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남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의 남자친구 애인 혹은 그런데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남자는 자기 이 주인공의 아내를 만나면서 또 젊은 여자애를 만나요. 그 젊은 여자애, 22살 먹은 여자애가 임신을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런 관계들을 다 알게 돼요. 다 이 가족들이 다 알고 하겠지만, 그거 사실, 그런 사실조차도 서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주인공은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이 남자, 아내의 남자친구가 뭘 하는지 그, 집에도 쫓아가보고 전화도 걸고 뭔가 해요. 행동을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아내와의 관계를 끊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그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주인공의 남매도 사춘기이고 아빠와 엄마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항을 엄청난 반항으로써 그 반항 자체가 그 사람, 걔네들의 그 인생을 또 지탱하는 한 요소가 되는 그런 게 되죠. 그,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인물 축으로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의 부모예요. 주인공이 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그다지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됐는가.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탄식이, 주인공이 탄식에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도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알고 보면 다 기본적으로는 선한 마음들이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좀 마음이 강건해서 그 인생의 역경들을 헤치고 나서 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그래서 화자가 가는 곳이 결국은 어머니 집밖에 없는 거예요.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불륜은 아니죠.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어머니 집에 가서 결국 그 어머니 집 소파에서 그 쉬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서 끝나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뭐 그 작품 내용에 상관없이 엄마로서, 생각하는 게, 엄마는 언제 어디 떠나, 자식에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줘야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어요. 공감돼요. 네. 아, 나 싫어. 아, 물론 싫죠.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 너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이런 것도 좀 읽혀졌고요. 그래서 참, 많이, 미국이나 영화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혼과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왜 저렇게 사람들은 저렇게 이혼도 쉽게 하고 재혼도 하고 막 그럴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쓸쓸함, 그 어느 단계의 삶에 그 재정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사회라고 보아졌을 때 그 안정된 사회가 사람들을 다 끌고 가지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 짧지만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에 대해서 미국이란 사회 아니면 왜 동양에 비해서 유럽이 이혼율이 엄청 높았었잖아요. 요즘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혼해야지 해야지 하다가도 못하고 인생을 길게 늘어가지고 살다 보니 그냥 끝까지 사는 거고, 이 사람들은 중간에 이혼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느끼는 왜 인간으로서의 감정 외로움 뭐 어떤 그런 건 다 똑같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거의 이 책의 주인공 그라는 관점자에 처한 상황이 거의 뭐 자살 직전, 좀 괜찮으면 약간 심리치료라도 받고 있는 단계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는 느낌? 우리도 살다 보면 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다 기구한 인생의 경험이 있듯이, 그러면서 아,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아, 살아갈 하나의 어떤 일말의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사는 게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런 게 삶인가 보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르는가 보다. 그런 어떤 느낌? 그렇게 매 제목이 소제목은 다르지만은 거의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작품 분위기는 같은 그런 분위기와 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책이, 예, 소설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기는 그 이제 어느 토요일 날 그 엄마가 8살 그 아들의 생일 케이크를 주문해요. 작은 빵집에. 그런데 이제 그 토요일을 지나고 월요일 오후 생일 당일이 됐을 때 그 아들이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근데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 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집으로 걸어가니까 그 들이받았던 차는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 아이가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엄마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얘기하고 이렇게 잠시 있는데 아이가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가 병원에 옮겨졌는데 계속 혼수 상태인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온갖 검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집에 잠시 옷도 갈아입고 하느라고 들렀는데 전화가 울리죠. 그 빵집 주인이 뭐 케이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이제 주문한 케이크 아니니까 기억도 못할 뿐더러 아들 때문에 지금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다시 이제 병원으로 돌아갔고 또 이제 병원에서 계속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아내가 이제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 또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밤늦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전화를 막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그 케이크를 기억 못하고 그냥 아들 이름만 얘기하니까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급하게 전화를 하게 되죠. 근데 병원에 아이는 그대로 이제 아직 혼수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내가. 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 좀 있다가 이제 아이가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잠시 이제 집에 가서 연락할 곳을 연락하고 마지막 좀 준비를 하라 그래서 두 부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이제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케이크? 예, 케이크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빵집 주인은 이 3일 동안 찾아가지 않은 그 케이크 때문에 이제 화가 났죠. 화가 났고 자기는 밤을 새서 케이크를 만들고 하루에 뭐 거의 뭐 20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 케이크를 찾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막 심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지금 정말 누가 건드리려 하면 터질 상태인데 그래서 빵집으로 가죠, 두 부부가. 가서 그 불 꺼진 어두워진 빵집을 보니까 안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빵집 주인이. 그래서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내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난 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니까 그 무뚝 떠가던 빵집 주인이 갑자기 의자를 막 찾아오더니 앉으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리고 나도 아이 없이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면서 그 부부 앞에 갖고 온 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막 온갖 빵을 다 가지고 와서 뭘 못 먹지 않았냐. 좀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가져오는데 이 부부가 며칠 동안 못 먹었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 빵집에서 그 갓 나온 빵을 먹은 거예요.
먹는데 이제 그 장면으로 끝이 나요. 아, 그래서 그걸 참 읽으면서 정말 극한의 고통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그래서 인간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활 그런 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 저도 그 단편 읽고 마음이 참 찡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불행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잖아요. 네. 네, 세월호 사태도 그렇고 이게 정말 예, 이번에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전방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는 네. 엄마로서 아, 특히 더 그러셨겠어요. 정말 막 예, 아 이게 내가 당하면 정말 이게 별 그 남들한테 별일 아닌 것이 어, 언니도 좀 그랬겠구나 어, 힘드셨겠어요. 일이 될 수 네. 있겠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좋아하는 것은 감독 류승환의 영화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들이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죠. 자신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공하려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나의 현재를 사랑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엔 뭘 읽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